땡. 안녕하세요. 호샘입니다.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. 면도부터 해야겠다. 허샘 브이로그. 이제 모든 영상이 좀 단정하게 보이는 게제 꿈. 아, 샤워를 안 했네. 근데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샤워는 하고 싶지 않아요. 그 기분 알죠? 자고 일어나는데 뭐가 되게 뽀송뽀송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 기분. That's right. 여기 수건이 없지만 저는 수건을 또 요렇게 정리하고 있어요. 아, 나 말고. 에? 어라? 아, 차차. 이렇게 수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수건이 없어도 이렇게 쏙 걸어서 얼굴을 이렇게 헹구면 된답니다. 아,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화질이 조금 바뀌었어요. 이거 봐라. 아니, 뭐 자꾸 널 먹방 찍으려고 장비 업그레이드를 조금 했다랄까나? 이 마이크도 이 세트예요.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더잘 들리고. 뭐. 면도 잘된 것도 잘 보이죠? 근데 이 카메라에 진짜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은 내 얼굴만 따라다닌다. 짱 신기하죠? 떡국 만들러 가봅시다, 떡국. 에. 드디어 잠에서 깼네요. 안녕하세요. 허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은 아침이에요, 언니. 안녕히 계세요. 제가 어제 고기를. 왜 이렇게 어둡지? 내 얼굴만 따라가기도 해볼까나? 아이. 액티브하구만 아주 너무 좋은데요. 일단 제가 어제 그 떡국 만들려고 소고기 다져놓은 거 얼려놓은 거 녹였어요. 근데 핏물이 원래 이렇게 진한가? 일단은 재료 소개부터 조금 하겠습니다. 요거는 마늘이고요. 그리고 아 떡국떡을 살라고 그랬는데 다 팔려가지고 떡볶이떡을 가래떡 떡볶이. 어쨌든 가래떡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떡국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면 대충 떡국 되지 않을까. 파도 있고 파 제가 직접 썰어서 다 정리해놨어요. 잘했죠? 잘했지? 아 그리고 저희 인삿말이 있어요 또. 안녕 꿀벌들아. 허샘이에요.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선 소고기를 볶으면 될것 같아요. 들기름이 있어야지. 좀 넣어주고. 그리고, 잠시만. 이게 소고기 핏물 뺀 건데. 어? 다짐육이 아니네? 이거 칼 제가 처음 한국 올때산 거거든요. 이케아에서 산 건데. 근데 그때 살 때는 되게 잘 됐었어. 근데 이 친구도 수명을 다한 거지. 하지만 저는 수명 늘리는 법을 알고 있어요. 어쩌라는 거야? 아, 저거 하면 돼요, 저거. 사실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. 잠시만, 고기가 너무 많은데? 나 얼굴 따라오죠? 좋았어. 이렇게 찍을 필요가 없어. 이 정도는 찹스테이크, 이 정도는 그냥 됐어, 완벽해. 고기를 볶아주고. 이게 또 준호 형이 사준 포터인데, 아, 이거 진짜 좋아요. 잘 쓸게요. 나 이거 물좀 담아올게요. 이제. 아이, 내 얼굴을 따라오고 있었구만. 저 이거 약간 카메라 산 기념으로 너무 신나서 찍는 거긴 한데,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는 진간장이네. 아, 젠장.
냄새 완전 좋아요. 그리고 그 전에 파를 썰어야 되는데 파 진짜 잘 썰거든요. 잘 봐요. 소리 들리죠? 예, 보여줘야겠군. 안 썰리네. 오!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? 그리고 이제 준우형이 사준 포트에다가 끓인 물을 여기다가 요렇게 해주면 아직도 따라오네? 뭔가 나쁘답니다. 떡 썰어야 돼. 그래, 나 떡 썰어야 돼.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네. 어? 아니면은 이 떡볶이 소스에다가 아까 남은 소고기 비벼서 볶으면은 맛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. 어? 또 생각보다 많네요? 하! 아, 잠시만요. 너무 무파인 거 보이세요? 아, 모르겠다. 이건 반으로 잘라. 잠시만. 채칼. 아, 설거지거리 맞는 것 같은데. 아, 씨. 아, 개 있었다, 이거. 어디 갔노? 넣어주고. 파도. 넣어주고. 한. 원래 한국인은 마늘 많이 먹으니까 한 숟갈 정도 넣어주고. 맛있어요. 근데 아직 요리가 끝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. 찹스테이크 해볼 예정입니다. 잘하죠. 고추. 고추는 매우면 너무 매우니까 두 개만 넣겠습니다. 그리고 물 살짝 넣어야 되는데 고추 미원 살짝, 그리고 올리고당 살짝, 그리고 간장 살짝. 언빌리버. 여기다 더 맛있게 하는 법. 페페로치노. 물 잘 섞어줘. 그리고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소고기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 찹스테이크는 물 건너 갔네요. 일단 방금 만든 소고기 볶음에다가, 그리고 이 떡국인데 국물이 녹진해졌어요. 소금 살짝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. 아, 후추를 넣어버려. 이제 할 거는 얘 옮겨놓고 계란 지단 만들어야 되거든요. 계란 지단. 계란 지단은 딱 1인분만 하고. 그리고 계란 지단. 짜잔. 서프라이즈. 영상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나만의 장치였어요. 오! 여기 자세히 보면 틈 같은 게 있어요. 아, 지단 이렇게 만드는 거야? 어? 됐네? 아, 뜨거. 이렇게 정사각형으로? 맛있다. 되게 삐뚤삐뚤하네. 근데 흐트러 놓으면 아무 티도 안 나지요. 지단 완성. 네, 준비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나 떡국 잘 맞는 것 같아요. 보여드릴까요? 보면
약간 어쨌든 떡국 비주얼 같죠? 떡국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건 무슨 떡이야? 그 가래떡 떡볶이 떡이요. 그 떡볶이 사온 거. 잘 됐죠? 여기 먹을게요, 저. 떡국 끓이려고 일찍 일어나려고 했었어요. 다만 어제 그거 알아요? 뭐? 빨래 그러니까 건조기 돌려놓고 잘라 그랬는데 밑에서 건조 그 밑에도 탈수 기능 있죠? 그게 5분 남은 거예요. 그래서 5분 있다가 다시 가는데 또 5분 남아 있는 거예요. 왜? 그래서 5분 다시 있다가 또 들어가는데 또 5분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시간이 지나다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. 아니 돈 낭낭 게 아니고 AI 기능 모드 선택했었거든요. 아무튼 그것 때문에 늦게 잤어요. 변명이에요. 계란 다 넣어 드세요, 언니. 저 지단 처음. 지단 안 넣어요? 맛 없어요? 엄마 지단 싫어해. 아 그래요? 언니, 저 오늘 고생했으니까 콜라? 감사합니다, 언니. 아이, 참. 뭐 아니, 아들이 빨리, 그냥 언니가 마시지 말라면 전 안 마실래 했는데 이 정도면 딱 한 잔 분량이거든요, 언니. 아니야. 아,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두 잔 세 잔. 아, 아니요, 언니. 건배. 저 엔딩만 쳐도 돼요, 언니? 일단 테스트를 한번 찍어보고 있었어요. 왜요? 네. 아, 언니 그냥 드시고 계셔도 돼요. 저 혼자 말할 거예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허샘 브이로그. 브이로그. 허샘 브이로그. 허샘 브이로그. 허샘 브이로그. 브이로그. 허샘 브이로그.